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를 알아가는 섭입니다. 자, 여러분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초리대 끝부분이 이렇게 동강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초리대 끝부분 가이드를 이제 불로 달굴 때 너무 뜨거우니까 잡는 용도로 쓰이고요. 얘는 이제 그 순간접착제예요. 순간접착제고 얘는 라이터 그리고 칼, 나머지 가이드 부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면은 부러진 초리대에 이 부분을 수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과정으로 탑가이드에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을 이걸 빼겠습니다. 탑가이드의 이 끝부분을 얘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끝에를 살짝 불로 달궈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담가주시면 이 안에 이렇게 빠져요. 이 안에 카본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바늘 갖다가 쑤셔주면은 여기 잔여 카본 덩어리들이 이제 나오니까 깔끔해요. 탑가이드를 빼냈으면 요 구경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이 앞부분을 좀 다듬어 줄게요. 요 탑가이드 부분 그 부분이 한 5cm 이내 정도 이렇게 부러지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한 10cm 막 이렇게 부러졌다 하면 아예 새로 교환하는 게 낚싯대 밸런스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어느 정도 앞부분을 칼로 다듬었으면 다듬어둔 초리대를 낚싯대에 넣기 때문에 남은 가이드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남은 가이드를 넣으실 때 순서대로 넣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제일 크죠. 가이드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제일 작은 거니까 요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탑가이드가 이렇게 체결이 된다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이쪽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탑가이드 다음에 거 요거를 그냥 아예 빼버려요. 약간의 거리를 조금 줌으로써 밸런스를 좀 맞추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순간접착제를 붙여서 탑가이드를 이제 고정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가이드 정렬하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탑가이드도 그거에 맞춰서 꽂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탁 꽂으시면 돼요. 순간접착제를 약간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넣고 딱. 자, 이렇게 휴지로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면은 깔끔하게 수리가 됐죠? 자, 이렇게 집에서 초리대 수리를 간단하게 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